오늘 뉴시스 2024년도 6월 4일자 기사인데요. 바이든 국경 이민 하루 2,500명 넘으면 국경 폐쇄 행정명령이라는 기사입니다. 4일 국경지대 시장들 백악관 만찬에서 밝힐 예정. AP 하루에 1,500명으로 줄어들면 국경 재개 이민 신청 받기로 라는 기사인데요. 미국 백악관은 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멕시코 국경 넘는 이민의 수가 하루 평균 2,500명을 넘으면 이민 신청을 중단시키기로 하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상하원 의원들에게 말하는 것으로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그 뒤로는 하루에 국경을 넘는 이민자 수가 1,500명으로 감소할 경우에만 국경을 재개할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여러 명의 소식통에게 확인한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고심하고 있는 국경 이민 문제에 대한 이번 획기적인 정책의 내용은 4일 저녁 현재 시간 국경지대 시장들을 초청해 열리는 백악관 만찬회에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AP는 보도했습니다. 하루 2,500명이라는 숫자는 이미 그 행정명령이 당장이라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멕시코 국경을 넘는 하루 이민자 수는 지금도 이미 2,500명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2,500명이라는 숫자는 3일이 이 문제에 정통한 5명에게 확인했으며 그 가운데 2명은 1,500명 하한선의 숫자를 얘기했다고 AP는 전했습니다. 1일 평균 이민자 수는 일주일 단위로 계산해서 하루 평균을 밝혀낸다. 제보를 한 관련 소식통 5명은 모두 이번 행정명령이 아직 발표되기 전이라는 이유로 이름을 밝히지 말아줄 걸 당부했습니다. 국경 폐쇄 후에도 이민 외에 다른 활동 예컨대 무역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계속된다. 하지만 이민이나 귀화를 원하는 신청자들은 1,500명 이하로 하루 평균 숫자가 내려가야 신청을 재개할 수 있지만 1,500명에 이르기는 매우 어렵다. 2020년 7월 코로나19가 확산되던 당시 국경 이민이 1,500명으로 감소했던 마지막 기록이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백악관 자이언츠 제프 자이언츠 비서실장과 의회 담당 수반자 고포 비서관이 그 동안 의회에서 4일 발표한 새로운 제출 내용에 대해 미리 자세히 설명을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 2일 치러진 멕시코 대선이 끝날 때까지 이번 행정명령의 발동을 미뤄왔습니다. 멕시코에서 사상 첫 여성 대통령 클라우디아 세인바움이 당선된 뒤 바이든이 이를 성명을 발표 두 나라와 양국 국민들의 이익과 가치를 위해 함께 나아갈 것을 천명했습니다. 이민 변호사들은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정부가 행정명령이라는 데 더 강경한 이민 방지책을 내놓기로 한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당시에 타이틀 42 조항으로 알려진 이민법은 이민들이 심사에서 탈락해도 재시도할 기회를 주어졌지만 이번처럼 행정명령에 따라 공식 추방을 당하게 된다면 앞으로 합법적으로 미국에 이민하는 길은 더욱 심하게 폐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에요. 뭐 바이든이 말했듯이 미국은 이민 국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강경 대책으로 이민을 다 폐쇄시켜 버린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바이든은 이제 2,500명까지는 폐쇄시키지만 1,500은 받아주겠다 그런 식이죠. 나의 개인적 입장에서는 북한의 멕시코 국경에 이민자가 하루에 2,500명씩 올라온다면 미국은 폐쇄하겠다는데 1,500명은 그래도 유지하겠다는 바이든의 정책은 트럼프의 강경 폐쇄 정책에 비해 유화적이죠. 인구 소멸 국가인 우리도 이민 정책에 대해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만 차후 이들이 세력이 강해지면서 사회 문제가 되어 골머리를 앓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죠. 이들에 대한 경제 활동으로 국가에 유익이 될 수도 있고 참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죠. 받아들인 것과 받지 않았을 때 그럼 지금은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민은 아니더라도 와서 이렇게 일손을 많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뭐
3D로 우리나라 사람이 기피하는 그런 직종에 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뭐 공장이라든지 농업 생산 현장에서 많이 동남아 사람들이 와서 돕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민해서 이제 가정을 차렸을 경우에 미국처럼 이민자들에 대해서도 뭐 중국이라든지 저기 저 동남아시아 이쪽에서 많이도 우리나라에 일손이 넉넉하고 자기 나라에 비해서 임금이 세니까 오지요. 미국도 1500선은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는데 참 그 1500이 넘어버리면은 이제 2500선 되면은 바이든도 폐쇄시키겠다고 그러네요. 우리 해답은 남북 통일입니다. 우리가 서로 같은 나라끼리 서로 총을 겨누고 오물을 던지고 이거 해서는 안 되죠. 서로 남북이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가깝게 자꾸 만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민족이 두 동강이 나서 언제까지 이러고 서로 적대시하고 살아야 되는지. 남북 통일이 되면은 뭐 이런 이민 정책 이런 것들도 많이 해소될 것입니다. 오늘 뉴시스 2024년도 6월 4일자 기사. 바이든 국경 이민 하루 2,500명 넘으면 국경 폐쇄 행정명령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